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완연한 이제 가을 날씨죠. 추석도 잘 보내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소화기 질환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역류가 될까요? 우리가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체에서 왜 이 역류가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음식물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순리고요. 하나의 물리 법칙입니다. 그런데 왜 인체는 어떠한 작용 때문에 알고 보면 위산이 역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대부분 원인을 하부 식도 관략근의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이제 관략근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꽉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그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위로 치솟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은 하부 관략근의 기능이 정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먹거리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이 신부 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이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을 유지하려고 손발 끝에서 서서히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에너지가 구멍이 많은 상체로 이렇게 쏠리게 된다. 자, 위로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위산이 하부 관략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위산이 식도로 역류가 되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래서 위산이 위로 치솟을 때 속쓰림이 생긴다든지 신트림이 나온다든지 또 흉부에 통증이 있다든지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력한 위산은 식도 점막을 이렇게 터치하기 때문에 식도 점막에 손상을 받는단 말이죠. 바로 그게 식도염이 되는 겁니다. 자, 식도염이 왜 되느냐? 뭐 외부에 의해서 음식물에 의해서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강력한 위산이 역류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역류의 원인은 하부 식도 관략근의 문제가 아니라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열 에너지가 위로 치솟는 이 힘에 의해서 역류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열이 팔다리로 분산이 되잖아요. 상체로 열이 안 쏠리잖아요. 바로 그때 역류성 식도염은 생각보다 빨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 저는 대학 교수 시절에 소화기 내과 교수였습니다. 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피레토 세라피를 개발하고 나서부터는 원인이 너무나 명확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보면은 뭐 가려움증도 있지만은 가려움증 이외의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을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동시에 치료해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질병만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치료해 주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도 낫고 위염도 낫고 변비 설사도 낫고 가려움증도 낫고 전체 다 나아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 온도 최적화 치료만이 모든 질병 치료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부원들은 올리고 피부원들은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네 가지를 저는 제시합니다. 하나는 한방의 약물요법, 그 다음에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 이거는 우리 필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한의원에 내원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세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설문조사 과정에서 환자분들의 뭐가 잘못됐는지, 뭐 어떤 음식을 잘못 먹고 있는지, 또 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실은 알고 보면 치료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지만 치료 방향이 다르면은 절대로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역류성 식도염도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기존에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치료가 안 된다라면 한번 치료의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